여러분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한강에서라는 노래인데, 혹시 한강 놀러 간 거 좋아하세요? 한강 마지막으로 간 거 언제예요? 어제요? 어제 갔어요? 누구랑 갔어요? 나 빼고. 한강 가면 뭐 하고 놀아요? 뭐라고요? 펄킨 노래 들어요? 네! 이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은 딱 주제가 이거예요. 사귄 지 3, 4일 차. 우리가 사귀자마자, 오늘부터 1일이야 하자마자 막 내 목숨을 바쳐 너를 사랑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우리가 점점 사랑이 깊어지잖아요. 그래서 아직 사랑이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나 너한테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감정선 이거든요. 좀 떨리니까 물 한 모금 더 마시고. 근데 뒤에도 저 보여요? 아 내가 저기 저렇게 크게 나오고 있구나. 한강에서라는 노래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. 제가 살짝 소개를 먼저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. 가사가 너무너무 쉽거든요. 딱 이거예요. 한강 우에서. 뭐라고요? 한강 우에서. 참 쉽죠? 자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. 원, 투, 쓰리. 한강 우에서 한강 우에서 한 번 더 가볼게요. 원, 투, 쓰리. 한강 어때요? 뇌리에 쏙쏙 박히죠? 그러면 사귄 지 3, 4일 차 한강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때요? 좀 들을만해요? 괜찮아요? 뒤에 비천이 있어요. 누군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근데 힌트를 좀 드릴까요? 되게 커요. 그리고 저랑 같은 멤버. 아, 정말.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여기까지만. 이어서 또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.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아실 법한 노래를 또 준비했는데 너를 만나라는 거.
이게 반응이 다르네. 약간 한강에서 부를 땐 약간 몇 명 하품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너를 만나 얘기할 때 되게 좋아하시는 표정을 봤어요, 제가. 아,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너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셔야 되는데,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다른 분들 많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폴킴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럼 나는 연수를 생각하면서 좋겠고요.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너를 만나 같이 부르기로 해요. 너를 만나 갈게요. 하루는 때는 지웃거나